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화창한 봄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실내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외장 쪽은 매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특히 보조 제동 등이 상당히 기아 순정에 비해서 예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본 차량은 실내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부터 비춰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운전석 쪽 비춰보고 있는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앞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이고요. 미러링이 아닌 개인용 스마트폰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앞쪽에는 이렇게 시트는 순정 상태고요. 목쿠션, 아트원 목쿠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쪽 한번 비춰보겠는데요. 바닥 쪽은 베이스로 묵본딩 컬팅 자수 깔려 있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2열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쪽 상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실내 디자인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바로 뒤쪽에는 웰컴 등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센터 쪽에는 실내 등의 LED로 부품은 순정 부품입니다. 그대로 실내 등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그리고 센터 측면 쪽에 앰비언트 무드 등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무드 등은 밝기 조절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드로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고 자, 다가오는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확산형 에어 덕트 시스템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눌러주면은 최장 6시간 동안 자체 스피커 천장에 있는 자체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더불어 영상을 무시동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아래쪽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더불어 열기, 한기, 햇볕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있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석도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도 비춰볼 건데요. 자, 2열 시트 역시 순정 코튼 베이지 컬러 그대로 사용했고요. 목쿠션만 장착이 된 상태. 자, 바닥 쪽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아트원 누티크 요트 바닥이 회색 즉 비치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2열 그리고 3열까지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쓰이는 재질로서 미끄럽지 않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커버 매트를 빼고 털이개 혹은 물걸레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둘, 즉 후석에 3열 독립 시트를 살린 상태 그리고 그 후석 쪽에는 그 무언가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것은 후석 쪽으로 가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1열 그리고 2열 한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으로 가서 설명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후석에서도 이렇게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에는 현재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캠핑 등을 키면은 이렇게 커튼 하드에 캠핑 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시 안쪽에 비춰보면 상부 쪽에는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29인치 QHD 모니터 그리고 실내 디자인
이렇게 비춰보고 있고요. 자, 시트는 현재 둘, 그리고 2열에 둘, 그리고 3열에 둘 독립 시트 형태, 순정 시트 그대로 장착되어 있고요.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요트 바닥 뉴티크가 깔려 있습니다. 자, 아직 비추지 않은 곳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싱킹 공간, 트렁크 공간이죠.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오래간만에 올리는데요. 본 싱킹 공간에 들어가는 글로벤 수납함, 즉 9인승 전용, 7인승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9인승 전용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간단히 수납함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글로벤 수납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벤 수납함은 금형 제품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넓은 실내 수납 공간, 그리고 앞쪽에는 세차 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금문망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재질이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싱킹 시트 약 50kg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양쪽에 쇼바 이용하고요. 그리고 닫았을 경우에 이렇게 경첩이 주행시에 잡소리 나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올려놔도 사람이 올라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행여나 다른 짐을 실을 때는 이 상태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트온 쇼핑몰 인기 제품인 후석 9인승 전용 3D 매트를 장착을 하면은 아래쪽에 싱킹 공간도 보호하면서 이물질을 흘렸을 경우에 차로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번 비춰봅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 리무진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그리고 실내는 코튼 베이지에 리무진 시트 없이 순정 시트 둘둘둘 6인승 유지하면서 싱킹 공간에는 글로벤 수납함 장착, 그리고 3D 매트가 장착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사용자의 용도는 물론 취향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색상, 그리고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를 아트온24 채널에 담을 예정이오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날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온24 채널이었습니다.